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에 기독교계 진보 진영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향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목회자들도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어린이집 통학차량 방치 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취재했습니다. 다이 공동체가 내달 8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제4회 바피스메이커 행사를 개최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가 독거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해 찾아가 봤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가 특별한 존재란 메시지를 전하는 창자구와 뮤지컬 토기장이가 어린이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추락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건을 위해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가적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계 진보 진영은 사법농단 사태가 중대한 반헌법 행위라고 지탄했습니다. 유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공모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법조계 내에선 제19 감싸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가 정권에 유리한 판결들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법원 행정처 문건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 및 청와대와 거래한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기독교 진보 진영에선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한 엄중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법부 개혁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끈질기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그걸 은폐하려는 노력이 있다가 지난 5월에 이제 그 3차 조사단 보고서 결과가 나오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조금 열렸습니다. 법원을 자제 개혁할 수 있는 국민적 공의가 모아질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연대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각계각층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독교계 목회자들도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높은 뜻 연합선교회 전 대표인 김동호 목사는 SNS를 통해 참으로 아까운 정치인 한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며 정의의 편에 섰던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불의가 드러나 결국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바세바와 동침하며 치명적인 수치가 드러났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을 비유로 들며 다윗처럼 견뎌내 주시지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 마음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보기 드물게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 정직한 정치인이었기에 아쉬움이 컸고 그의 죽음을 통해 사람의 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도 절감했다며 누구에게나 속죄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는 노 의원의 죽음을 폄하하는 일부 세력들에게 조언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서민을 위해 수고했던 정치인이 생을 마감하는데 참 배려가 없다며 그가 달려왔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념적으로 동의가 안 되고 심지어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최근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아이가 방치돼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뜨거운 차량 안에서 괴로웠을 아이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 방치 사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지침과 함께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학 차량 사고 재발을 막겠다며 전국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 중인 이 제도, 어떤 기술일까요? 자세한 내용 홍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 기술 도입을 의무화해달란 내용의 국민청원입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또다시 통학 차량 사고가 발생하자 올라온 글입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2만 8천여 대의 어린이집 통학 버스에 해당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기술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중 안전성을 인정받은 건 벨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하차한 후 운전자가 맨 뒷자리에 있는 벨을 눌러야만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얻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가 통학 차량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경남 의령의 한 60대 남성은 3살 외손자를 뒷좌석에 태웠다가 그냥 내려 결국 아이를 숨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일반 자가 차량에도 뒷좌석 승객의 상태를 알려주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후석 승객 알림 제도는 아이를 놓고 내리더라도 센서를 이용해 경적을 울려 운전자를 일깨워주는 기술입니다. 최근 출시된 한 국산 차량에 이 기술이 적용돼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워 앞으로 나올 차량에도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호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몰고 온 어린아이들의 참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기술 도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어른들의 관심이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밥이란 매체로 남북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일 공동체가 올해도 어김없이 밥피스 메이커 행사를 엽니다. 행사는 내달 8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에선 남북한 화해와 일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이며 뮤지컬 밥이 평화다, 생명의 쌀 이어가기 퍼포먼스 등이 진행됩니다. 밥피스 메이커 공동대표인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총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과 쌀을 나누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는 그동안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남북 분단이 아닌 남남 갈등이었다며 하지만 평화 통일이란 공통된 목표를 통해 밥상 앞에서 진정한 화해가 시작될 것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밥피스 메이커 행사는 지난 2015년 7월 출범한 순수 민간 평화통일운동으로 올해 행사엔 8명의 공동대표와 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건강 지키기가 염려되는 요즘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이 그 대상인데요. 훈훈한 나눔 현장에 우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연일 찜통 날씨를 이어가고 있는 여름,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준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12년 전 서울역 쪽방촌에서 시작한 작은 삼계탕 나눔은 현재 인천 지역으로까지 확대돼 더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그저 한 그릇의 삼계탕이 아니라 정성을 담아 대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밥을 만들고 그들한테 그래야 예수 향기도 전해주고 또 그들이 자기들이 사랑받는지 알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한 가지다. 예수 사랑 전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는 한 달 동안 홀몸 어르신과 노숙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이날은 특히 외롭고 쓸쓸한 독거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아카데미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흥겨운 가락에 어르신들의 어깨도 들썩입니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건강 상식을 배우고 자연과 함께 삶을 즐기는 방법을 알아갑니다. 많은 고생들을 하신 분이라 피로가 누적되고
또 삶의 고통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인대학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새로운 삶을 노후의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겐 복음을 전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하루라도 빨리 예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나눔 사역을 진행한다는 이선구 이사장의 고백에서 진정한 나눔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번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는 오는 8월 16일까지 인천 지역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진흙과 토기들의 좌충우돌 특별한 성장기를 담은 창작우와 뮤지컬 토기장이가 어린이들을 찾아왔습니다. 뮤지컬은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진흙들이 엉겨붙어 서로를 떼어주려 하며 시작됩니다. 각자 되고 싶은 토기에 대해 이야기하던 진흙들은 토기장이에 의해 반죽이 되지만 자신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자 토기장이를 원망합니다. 그러던 중 물두멍을 만나게 되면서 모두가 특별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북촌아트홀 김창대 대표는 물두멍이 진흙들을 위로해주는 장면은 아이들에게 모두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특별한 존재임을 일깨워준다며 아이들의 자존감 교육에도 효과적인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흙을 의인화한 독특한 설정과 교훈이 담긴 스토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배우들의 연기로 감동과 재미를 더한 뮤지컬 토기장이. 공연은 8월 18일까지 북촌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부당한 경비 지원을 통한 해외 출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직자의 해외 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곳은 22곳으로 중앙부처와 공기업 이외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 내 세월호 관련 수사팀이 기무사령부와 기무사 예하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직후 관련 TF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유족 등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에 관련된 실무자와 연관급 장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해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한 자원공기업 3사가 그간 주요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들 공기업은 과거 자원 개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매장량이나 수익률을 과대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한 경제성 평가 등 적절한 검증 없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큰 손실을 입었다고 고백했습니다. 8월부터 일회용 컵을 남용하는 매장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은 텀블러 사용 시 혜택을 제공하고 홍보물을 부착하는 항목은 잘 이행하고 있지만 다회용 컵의 사용을 권유하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4.3%에 불과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옥주 씨는 노동착취와 외화반출, 신도폭행 등 11가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은혜로교회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8.15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는 기도문을 통해 화해와 통일로 이어지는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내달 12일 아현교회에서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총신대 법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총신대 법인 측이 총신대 실태조사를 진행한 교육부가 그 결과에 따른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한편 총신대 법인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 해제 요구 처분 등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아동을 키우는 조선가정 지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복지재단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조부모가 아픈 아이를 키우며 어려움과 경제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조선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후원은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